동생 보기가 부끄럽습니다. 실수를 인정할 줄 알아야 떳떳하게 사는 법이다. 아까보다 지금의 네 행동이 동생한테 더 부끄러운 것이니라. 이 어미가 굳이 방에 들어가 책을 살피고 너의 실수를 알려주려 했던 건 너의 용기 있는 행동을 기대했기 때문이란다. 어머니, 더 열심히 공부해서 동생한테 창피당하는 일 없도록 할게요. 어이구, 우리 아들 정말 멋진 남자구나. 네 그림은 붓자국이 거칠어 아주 당당해 보이는구나. 저 오죽을 보거라. 가슴에 기운이 솟느냐, 아니면 가슴이 가라앉는 것 같으냐? 가슴에 기운이 솟는 듯 합니다. 그래. 그래서 대나무는 절개를 뜻하는 것이다. 붓을 좀 더 힘있게 눌러보자. 대나무에서 아까보다 좀 더 나은 기계가 느껴지지 않느냐? 그림이란 어떤 사물을 그대로 베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담아서 그려야 하는 것이다. 알겠느냐? 예, 어머니. 이때쯤 이원수에게서 상서로운 기분을 느낀 한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고자 이원수를 유혹했다는 일화가 덕수의 시문 중에 의해 전해지고 있다. 아니, 이보시오. 어디가 아픈 게요? 저 집... 요 앞에 집인데... 와... 내 평생 처음 보는 미인이라고... 부탁합니다... 태몽이 분명한데. 아무래도 서방님이 오시겠구나. 아파서 죽어가던 제 몸이 왜 나았나 했더니 참으로 예사롭지 않은 전기가 흐르십니다.
드시지요. 오늘 밤 살려주신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. 아, 은혜는 무슨... 모름지기 남자는 학문을 닦아 세상에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거늘. 서방님, 서방님! 별들이 우리 집 위로 다 모인 걸 보니 예사로운 날이 아닌 것 같다. 그렇잖아도 당신을 너무나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. 이 자리가 바로 옥동자를 받은 곳입니다. 지난밤의 상서로운 느낌으로 봐서 이건 분명 태몽